자,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Hello. 출발. 한 아줌마를 내려주고 다시 스스로 출발하던 버스가 앞에 버스가 나중에 뛰어올 손님을 태운다고 갑자기 멈춰서면서 부딪힐 뻔한 위기를 간신히 넘기며 화들짝 급정거를 해버렸다. 비틀비틀 자리를 찾아 걸어가던 그녀는 버스가 갑자기 급정거하는 바람에 몸의 중심을 잃어버렸고 뒤에서 두 번째 되는 자리까지 서울랜드 다람쥐통처럼 연속 3회전 앞구르기로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꼬다다당 발라당 대자로 널브러져 버렸다. 순간 무슨 굴렁쇠인 줄 알았다. 버스가 앞에 버스와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음에도 정작 그 순간 모든 승객들의 눈이 예상치 못한 기계체조를 선보인 만취녀에게 쏠려 있었다. 꽤나 큰 부상이 예상되었고 한참이나 못 일어날 거라고 생각됐던 만취녀. 하지만 술기운의 그 모든 신경세포가 전신마취가 된 탓인지 승객들의 우려를 깨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났다. 난 그 순간 WWE 언더테이커인 줄 알았다. 그녀는 긴 생머리였는데 앞으로 흘러내린 앞머리를 연신 손으로 쓸어넘겼다. 두세 번의 넘김질에 머리가 단정하게 쓸어 넘어갔음에도 그녀는 넘기고 또 넘기고 미친 듯이 쓸어넘겼다. 그렇다. 그녀는 쪽팔린 것이었다. 여성의 긴 생머리를 쓸어넘기는 그 청순미의 대표적인 행위가 그렇게 을씨년스러워 보이기는 처음이었다. 그만 넘기라고 말리고 싶었다. 아나무인처럼 버스 바닥에 엎어지고 기어다니던 그녀. 3회전 앞구르기로 인한 그 각오할 만한 쪽팔림 때문인지 이번에는 지가 알아서 주섬주섬 일어나더니 마치 엄마한테 뒤지게 맞은 아이처럼 빈자리를 찾아가 얌전하게 앉았다. 그렇게 만취녀가 좌석에 앉으면서 버스도 다시 평화로움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구르기에 대한 쪽팔림을 극복하지 못했는지 좌석에 앉아서도 한참이나 앞머리를 쓸어넘겼던 그녀. 1분 정도 지난 후였을까? 그녀는 갑자기 깜짝 놀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러더니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 웃긴지 살짝 피식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난 알 수 있었다. 이것 또한 앞구르기로 인한 쪽팔림을 감추기 위한 머리 넘김에 이은 그녀의 또 다른 연기라는 것을. 그 순간 갑자기 그녀의 뒷모습이 아버지의 뒷모습보다 더 슬퍼 보였다. 아까 출입계단에 널브러진 그녀를 부축하다 개무한 당해 명예퇴직당한 중년처럼 잔뜩 위축되어 있었던 청년. 그 순간 쪽팔려하고 있는 만취녀의 모습에 쌤통이라고 생각했는지 무한함에 힘없이 축 처져 있었던 그의 두 어깨가 형상 기억 가끔처럼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렇게 한 두세 정거장 지났을까? 어느새 만취녀는 앞구르기에 대한 쪽팔림을 저멀리 떨쳐버리고는 술에 꼴은 취객답게 앞좌석에 쿵쿵 머리를 박아대고 졸고 있었다. 기사 아저씨는 백미러로 그런 만취녀를 보고는 크게 불러 깨웠다. 아이 그 아가씨야! 아가씨야! 저요? 그렇지, 날 불렀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나겠지? 에이? 만취녀, 잠시 졸더니만 술기운이 몸 곳곳에 더욱 크게 퍼졌는지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다. 그러다 종점까지 갈라! 어서 내려! 말해주고자 아저씨가 깨워줄 테니까. 아이쿠, 아니에요. 아저씨는 운전만 하세요. 안 그래도 힘드신데 저같이 하찮은 것 때문에 제가 알아서 잘 내릴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만취녀 말이 끝나자마자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더니 커피 속 프리마처럼 풀려버린 두 눈으로 버스 안 승객을 쭉 훑어보았다. 그러더니 피그미족 머릿결만큼이나 잔뜩 꼬여버린 혀로 말했다. 어디보자. 저 여자 왜 또 저래?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땡땡아파트 앞에서 내리신 분 있으신가? 있으시면 앞내 걱정 말고 파뜩 손 들어보아요. 나도 땡땡아파트에서 내리는데 그녀가 손 들라는 말에 순간 나도 모르게 슬며시 손을 들어버렸다. 아, 빙고! 그녀는 손가락 총과 함께 빙고를 외쳐대며 나에게 비틀비틀 다가왔다. 비어있던 내 바로 앞자리에 철퍼덕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이 용서할 수 없는 술냄새.
2년이 참이슬로 등목을 하셨나? 만취녀는 내 앞자리에 앉더만 몸을 옆으로 틀어 나에게 생글거리며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라뇨? 저 아저씨 아닌데. 아저씨. 저 아저씨 아니에요. 저 대학생. 아저씨. 네? 그녀는 자기도 땡땡 아파트에서 내린다며 자기는 잘 테니 내릴 때 꼭 깨워달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만취녀는 땡땡 아파트에 살았고 그러므로 그녀와 난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던 것이다. 날 믿고 편하게 눈을 붙여보겠다며 그녀는 나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려 보이더니 이내 차창 옆 벽면에다가 쿵쿵쿵 머리를 쳐박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렇게 왠지 모르는 빨스러운 기분으로 멍하니 잠든 만취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니 어느새 그녀와 같이 내려야 할 땡땡 아파트였다. 침까지 질질 흘리며 깊은 잠에 빠진 만취녀. 난 그런 그녀를 간신히 깨웠고 내리는 데만 1분여 걸린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린 만취녀는 비틀비틀 몇 발짝 전진하는가 싶더니 이내 보도블록 위에 철푸덕 주저앉았다. 참 고년 바닥 좋아하네 그려. 이런 황령친화적인 년이 있나. 그리고 그녀는 아까 버스 안에서처럼 기어가기 시작했다. 기어가는 그녀의 뒤에서 보고 있자니 그 어깨축지 움직임이 흡사 동물의 세계에서 봤던 사자 같았다. 야심한 시간인데 젊은 여자를 저렇게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결국 그녀를 부축해 같이 가기로 했다. 그런데 이 고마워하긴커녕 나한테 땀 냄새 난다고 투덜거린다. 아우 땀 냄새 짜증나. 안 그래도 술 먹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아 이 싸갈탱이가. 알고 보니 만취녀는 3동에 살고 있었고 난 4동. 그러니까 같은 아파트 주민에다가 바로 옆동이기까지 했다. 원래는 그녀가 사는 3동 입구까지만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 했는데 내가 살짝 잡고 있던 손만 떼도 길바닥에 발라당 널브러져 버렸기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집문 앞까지 데려다주게 되었다. 버스에서 처음 본 여잔데 말이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둘이서 타게 되었다. 몇 층 눌러요? 19층. 근데 아저씨. 에? 나 지금 방구말인데 껴도 돼요? 뭐? 이런 황당함으로 새 역사를 쓰는 년.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갑자기 방구를 끼고 싶다는 게 아닌가. 다른 곳이었다면 허락했겠지만 집에 다 왔는데 굳이 좁은 엘리베이터에 끼게 내버려둘 순 없었다. 아 조금만 참으세요. 집에 다 왔는데 집에서 끼시지 그러세요. 방구를 허락하기에는 이 엘리베이터가 너무 협소하네요. 조금만 참으세요. 에이쌍 참기 뭘 참어. 난 지금 껴야겠다고. 크, 시발 도대체 뭘 쳐드신 거야.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 헛구역질을 네다섯 번 하고 나니 엘리베이터가 그녀가 살고 있는 19층에 멈춰섰다. 그리고 난 그 헛구역질이 쏟아지는 와중 속에서도 만취 그녀를 끝까지 부축해서 집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강인한 투지를 보여주었다. 만취녀는 자기네 집 문을 열쇠로 열고 들어가며 나에게 인사했다.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아님 저 집에 못 올 뻔했어요. 너무 고마운데 드릴 건 없고 그래서 조촐하게나마 방구 드렸어요. 예 너무 감사해서 피눈물 나네요.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근데 썩 조촐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술 적당히 드시고 취해도 직립보행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기어다니는 건 그리 좋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쪽이 무슨 사자 치타가 아니잖아요. 꼭 직립보행 하십시오. 에 노력해 봅죠. 처음에 본 여자를 집문 앞까지 데려다주게 될 줄이야. 난 그녀가 집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얼이 나가서는 멍하니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19층에서 멈췄던 엘리베이터가 그대로 있었다. 몇 분이 지나서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그녀의 방구 냄새가 소멸되기는커녕 사골국물 우러나듯 한층 더 진한 맛을 우려내고 있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는 나와 방구 냄새를 태우고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웬일인가? 늦은 시간이라 아무도 탈 사람이 없겠지 했던 엘리베이터가 누가 타려는 것인지 12층에 멈춰서는 게 아닌가.
그리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아가씨가 방구 냄새 여전히 이 에레메타에 올라타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언니, 그 비디오 집 아직도 문 열었을까? 열었다도 그러네. 거기 새벽 1시까지 해. 제발. 헉! 누가 방구 꼈나봐. 저 정말... 나 아니야. 속은 속탁. 속상치만 씨발, 나 아니란 말이야.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난 이때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두 아가씨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를 추억하면 코에서 만취 그녀의 향기가 그대로 느껴져 오는 듯하다. 끝입니다. 지금까지 역기적인 그녀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